자, 22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자, 얘는 24라고 하는 넓은 부분이 있어서 한 번씩 제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도 11이라는 치수가 있어서 10으로 한 번에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 부분에서 약간 떨어진 위치, X-10, Y는 70인 위치에, 이건 69에 70이네. 치수가 조금 전에 거하고는 다르네요. 자, 그럼 시작 위치를 X-10, Y는 70이니까 70? 70으로. X-10, Y 70에 시작을 해서, 보정,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일단은 경보정을 하지 않고, X로 12면은 32. 32인 위치까지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Y로 마이너스 10인 위치까지 이동을 하고,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겠네. 마이너스 14니까 77 하면 될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올라가죠. Y 마이너스 10에서 다시 Y 70까지 올라갔다가 X로 시작 위치를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여기를 80에서 시작할까? 80에서 시작하면 80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마이너스 5, 그다음에 X32까지 오고 그다음 마이너스 10까지 하고 70까지 올라갔다가 X-10까지 갔다가 이렇게 한게 낫겠네요. 이렇게 가고 나서 경보정을 하면서 Y로 70에서 11을 빼니까 59. Y로 59까지 보정하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X로 20. X로 20까지 간 다음에 Y로 마이너스 10까지 가고, 그 다음에 X로 44까지 가고, Y로 59까지 가고, Y로 59, 그 다음에 X로 80까지 가고, 보정 취소하면서 Y로 80. 보정 취소하면서 80까지 빠지겠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되겠고. 자, 그 다음 얘를 해야 되는데, 얘는, X가 마이너스 10에, X-10, Y는 여기 가운데가 지금 27에다가 8을 더하니까 8, 90, 35네. Y는 35 위치에서 Z-4까지 내려와서 보정하면서 Y가 27. 27까지 내려오고 옆으로 쭉 가죠. 어디까지? X가 69, 70이니까 80까지 가겠다 해주시고, 그 다음 Y로는 2, 3, 43까지 올라가서 X로 마이너스 10까지 빠지고, 그 다음에 보정 취소하면서 Y로 35까지. 그러면 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delete.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한번 백플롯으로 볼까? 자, 이렇게 됐네요. 응? 뭐지?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해서, 갔다가 올라갔다 보정하면서 들어갔다가 갔다가 돌아서 빠진 거죠. 그치? 빠졌는데 거기야 여기를 굳이 이렇게 많이 뺄 필요는 없을 수도 이렇게 보정을 하면서 움직이니까 넉넉하게 80으로 한번 빼죠 뭐 이렇게 80만큼 뺐습니다. 자, 솔리드 재생성 해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미부이 제거를 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봤고요. 얘도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얘는 10814로 저장을 하고 NC웨어에서 치수가 좀 달라지네요. 공작물이 이게 얘가 69가 되고 얘가 70이 되네요. 70.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4.5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35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4.5 마이너스 35 20 됐고 체크 하시고 확인. 자, 현재 공구는 10파이짜리 평으로 되어 있죠. 2번이니까 2번이면은 12파이구나. 일단은 분리하고 다시 얘를 스핀데다 장착을 하겠습니다. 1번 10파이짜리로 바꾸고 옵셋에서 얘도 10으로 바꿔주고 프로그램 들어가서 편집에 들어가서 14 5 5 0 8 1 4 인서트 그리고 파일에서 열기 NC 확장자로 바꾸고 0814 프로그램을 열기 하시고 자 불러가셨고 그러면은 자동 모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클 스타트를 하면은 내려와서 깎고 그 다음에 보정하면서 움직이면서 제거를 하고 있다 가고 보정 취소하면서 빠진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됐고 만약에 치수를 1mm씩 더 키워야 된다 라고 한다면 더 절삭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은 이 보정에서 10으로 해놨는데요 이거를 8로 바꾸시면 8점 하면 공구가 작다라고 기계에 인식을 시키기 때문에 더 1mm만큼 더 깎이죠. 실제 우리 장비는 4로 바꾸면 돼요. 5에서 4로 바꾼 거고 현재 NC웨어는 직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에서 8로 바꾼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이 경로가 공구 중심 경로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동 모드로 선택해 볼게요. 저 바뀌었죠. 약간 커졌습니다. 영역이.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자동 교실을 하게 되면 그 1mm씩 더 깎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정을 하면서 움직일 때 1mm씩 더 깎인다. 지금 깎이고 있죠. 그래서 형상이 줄어드는 거죠. 1mm씩 깎이기 때문에 여기도 1mm씩 깎이고 있습니다. 즉 보정 기능으로 프로그램은 손안대고 보정 기능으로 소재의 형상의 치수를 바꿀 수 있다. 이 보정 기능을 수정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뭐 얘를 이제 뭐 지금 8로 했는데 다시 10으로 인풋을 하고요. 공작물을 다시 재배치를 하고
자, 자동 모드 선택해서 사이클 스타트를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원치수가 나오겠죠. 보정을 안 한 상태는 이동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제 경보정을 한 상태에서는 그 보정값을 수정하게 되면 그 공구 중심의 경로가 바뀌게 된다. 자, 지금은 10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직경 보정으로 10파이가 들어간 상태고요. 만약에 이제 그 뭐 더 절삭을 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오메트릭 형상에다 넣어도 되고 옆에 있는 웨어 마모에다가 값을 넣어도 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예제를 작업을 한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